어머니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안녕하기는 자식아. 아니 모르나 아직? 너무 태연한데? 모르는가 본데요? 유선이 임신했다. 네? 야, 왜 말 안 했어?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? 그게... 지훈이 넌 어떻게 할래? 얘 키울 거야? 전... 아이... 책임질게요. 며칠 내로 혼인신고도 하겠습니다. 말은 참 잘해요, 말은. 그죠? 억울하네요. 책임질 수 있겠어? 지금 다니는 일은?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꼭 지켜야죠.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? 고민하는 적이 전혀 안 보여요. 그래. 지금 10주 정도라니까 혼인신고 먼저 하자. 둘이 더 얘기하다 와. 네, 어머니. 들어가세요. 차마 살아있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던 그의 말에 한 번 더 그를 믿어보기로 했어요. 야, 너 내가 그 소리 작작하라 했지? 어이? 아... 책임진다며? 이럴 거면 혼인신고는 왜 했는데? 맨날 말로만 얘기하고 지겨워 진짜. 아니 혼인신고 좀 천천히 하지. 그래서 지겨우면 뭐 어쩔 건데?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데 인도해? 오빠 맨날 집에서 놀고 술이나 퍼마시고 내가 뭘 믿고 살아? 뱃속에 있는 네 새끼는 어떤지 하나도 안 궁금하지? 네 뱃속에 있는 건 네 애고. 아 저런. 내 할 바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. 아, 책임진다면서.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거예요, 말만. 우리 헤어져! 그래, 지금이라도 헤어져. 헤어져. 뭐?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이 됐을 무렵 저는 결국 본가로 돌아왔죠.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죠. 와, 혼인신고를 왜 한 거야? 그럼 내 말이 혼인신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. 모든 행동이 너무 성급했어요.